자, 그다음에 셋째 시간인데 그죠? 자, 여러분 그죠? 그 265페이지. 자, 여러분 그죠? 그 265페이지 문제 2번. 자, 여러분 요건데 공동소유 문제인데 그죠? 공동소유 문제인데 여러분 그 갑을병 3분의 1씩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갑이 자, 을과 병이 협의하지 않은 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럴 때, 을은 갑에게 인도를 청구함과 아울러 그동안 갑이 사용함으로써 얻은 차임상의 부당이 등 지급을 청구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설명 중 판례 입장과 부합한 것. 자, 여러분, 그죠? 그, 요 문제에서, 여러분, 그, 작년에, 20년 5월, 24일인가? 이 판례가 있는데, 그죠? 자, 요 5월 달에 이 판례가 전원 합의체로, 전원 합의체. 그럼 여러분, 전원 합의체 하면, 대법관, 13명 전원회에서 3분의 2 이상 결의로 기존 판례 변경.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작년에도, 시험 문제가 나왔지만, 올해도 나온다. 나온다. 이게 전체적인 체계 문제인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여러분, 그죠? 여러분, 종전에는 갑을병 지금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인데, 자, 이럴 때, 여러분, 그죠? 사용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은, 사용은 무슨 비율에 따라? 지분 비율로 공동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해야 되고, 자, 수익은 무슨 비율에 따라? 지분 비율에 따라. 역시, 지분 비율에 따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 수익에는 사용료 부당이득, 우리 그죠? 이론 설명할 때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은 무슨 비율에 따라? 지분 비율에 따라 하고 전부라는 말이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지? 자, 근데 지분 비율로 공동으로 사용해야 되고, 자, 근데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근데 배타적으로 만약에 사용하려면은 다른 공인자의 동의를 얻거나 됐습니까? 갑안수라야 배타적으로 쓸수 있습니다. 자, 근데 갑안수도 아니고 동의 없이 배타적으로 쓰게 되면은 종전의 판례는 어쩌면은 침탈로 보고, 을과 병은 지분에 관계없이 돌려달라는 무조건 전부 돌려달라 할수 있고, 못 돌려주면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이었어. 그래서, 자, 과반수도 아닌 소수지분권자가 배타적으로 쓰면은, 종전에는 다른 공인자는 지분에 관계없이 각자는 전부 돌려달라, 못 돌려주면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 이렇게 했는데, 그럼 작년 2020, 20년 5월 판례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자, 그 다음 또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만약에 제3자가 배타적으로 점유하면은, 제3자가 배타적으로 점유하면, 공유자는 지분에 관계없이 전부 돌려달라, 못 돌려주면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 두 개로 나옵니다. 자, 과반수도 아니고 동의 없이 소수지분권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제3자가 사용하는 경우 두 가지인데, 제3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면은, 여러분, 독점적이라는 말안 쓰고, 우리 법에서는 배타적이라는 말입니다. 배타적으로, 제3자가 배타적으로 쓰면 각 공인자는 지분에 관계없이 전부 돌려달라. 와! 지분은 전체에 미치니까 전부 돌려달라 할수 있고, 못 돌려주면 각자는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 지분만큼인데, 자, 그럼 종전에 소수지분권자가 배타적으로 점유해도 역시 을과 병에 대한 지분에 대한 침탈로 보고, 제3자가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 똑같이 침탈로 보고, 전부, 각자가 전부 돌려달라, 못 돌려주면은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 이게 기존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판례는 어떻게 됐냐면은, 만약에 갑안수가 아닌 소수지분권자가 배타적으로 쓰고 있는 경우는 제3자가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어떻게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고. 그래서 왜? 3분의 1 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사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3자가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침탈로 보지 않는다 이거지요. 그래서 을과 병은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돌려달라라고 인도 청구할 수 없고, 종전에는 돌려달라 할 수 있는데 요 판례에서는 돌려달라 할 수 없고, 단지 그러면 여러분 정상적인 상태로 여러분 너가 지분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사용해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해라 라고 물권적 청구권, 방해 배제 청구권, 물권적 정상적으로 사용해라 하는 물권적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은 지분 비율만큼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게 기존 판례다고. 그러면 만약에 기존 새로운 판례, 새로운 판례는 만약에 배타적 공유자가 배타 과반수도 아니고 동의도 없이 배타적으로 쓰면은 소수 지분권자는 돌려달라 할 수는 없고, 물권적 청 정상적으로 사용해라 하는 물권적 청구과 함께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지분만큼 부당이득 청구한다, 이렇게 수정해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예. 종전에는 돌려달라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좋다. 그럼 요 새로운 판례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자, 그래서 어쨌든 됐습니까? 똑같이 3분의 1인데 갑이 협의하지 않은 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럴 때 을은 갑에게 인도. 그럼 이 지문도 틀렸습니다. 을은 갑에게 이제 인도 반환 청구할 수 없고 정상적으로 사용해라 하는 물권적 청구와 함께 지분만큼 부당이득 청구, 이렇게 돼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 한번 보면 을은 단독으로 전부,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종전에는 이게 맞았습니다. 종전에는 요건 맞는 지문이다. 인도를 청구할 수 있지만 됐습니까? 작년부터는 현재는 요거 돌려달라 한다 못한다? 못한다 하는 거지. 그 다음에 됐습니까? 어쨌든 뭐 종전 이거는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하면 종전에도 틀리고 현재도 틀린다. 그지? 틀린다. 자, 그 다음에 갑도 공유자 중 한 사람으로 점유할 수 있으므로 을은 갑의 지분에 대해서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요거는 종전에는 틀리지만 현재는 맞다. 됐습니까? 지금은 돌려달라 할 수 없고, 무슨 이득? 부당이득만, 물권적 청구권과 함께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 그죠? 그거. 그 다음에, 어른 자기 지분에 상하는 부당이득만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종전에는 뭐 부당이득 그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종전에 맞고 요는 현재도 맞다, 그지? 그 다음에 을과 공동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종전에도 틀리고 현, 그래서 여러분 종전에는 기역 리얼이 답이었습니다. 종전에는 기역 리얼이 답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어느 거? 디귿과 리얼이 답이 되겠다 하는 거, 그죠? 막 그런 거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요 3번도 뭐 만 이거 빼야 됩니다. 부당이득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됐습니까? 어른. 그래서 만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런 종전에는 기억 리얼이 맞았지만 현재는 어느 게 맞다? 디귿과 리얼이 맞다 하는 거. 막 그렇게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로 들어갑니다. 기출로 들어가는데 아까 금방 했던 내용입니다. 판례, 그죠? 5월 22일 전원 합의체인데, 자, 여러분 제3자가 침탈했을 때는 각 공유자는 전부 돌려달라. 못 돌리면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인데, 지분만큼 부당이득 손해배상인데, 근데 과반수가 아니고 동의도 없이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 협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인도는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면 소극이라는 말은 없고 됐습니까? 보존 행위로서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자신의 지분권에 기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렇게 청구해야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 정상적으로 사용해라 정상적으로 사용해라 하는 이런 물권적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거 이게 기존적인 판례다 되겠습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다. 자, 그 다음 최근 기출문제 265페이지 1번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선량관리자 주요물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 하면은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 우리 민법에서는 뭐 유상, 무상 가리지 않고 선량관리자인데 여러분 재산법에서는 선량관리자가 아니고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요무 여러분 선관 주요무와 달리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요무는 누구냐 하면은 무상임친 재산법에는 요거 한 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재산법에서는 뭐 무조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요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 상속인 요거 기억합니다. 나머지는 무조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요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전부 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요무다. 그 다음 자기 선량한 관리자 주요무다 정도가 낮은 거는 아까 무상임치 무상임치에서 수친 빌린 사람 무상수친 소유자 상속인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요무다. 그 다음 2번 상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같죠. 여러분 경계표는 주어 공유 상인자의 뭐 공유 그 다음에 토지 소유 이 토지로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하는 거. 토지 소유자는 처마물에 이웃에 직접 낙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해야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건물을 축조하면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밤미터인데 경계로부터 그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에서부터의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전부 다 1, 2, 3, 4 맞습니다. 그 다음 5번 경계에 담이 없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하는데 협력 의무가 없다가 아니라 뭐 있다. 너무 구조의 시시한 문제죠. 근데 여러분은 시시한 문제가 많을수록 좋다. 그죠? 예. 그래서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하는 거. 자, 3번 갑니다. 상인관계 틀린 거 됐습니다. 자,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자, 여러분 경계표 및 담의 설치 비용은 절반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경계표를 측량 비용을 제외한 설치 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이 면적에 비례하여 아니죠. 측량 비용이 면적이고 측량 비용을 제외한 설치 비용은 절반 됐습니까?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측량 비용을 제외한 설치 비용은 절반이고 요 면적에 비례하는 거는 측량 비용 하는 거. 그죠? 다시 합니다. 제외한 비용은 절반입니다. 그럼 측량 비용은 뭐 면적에 비례.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갑과 을이 공유하는 토지가 갑의 토지와 을의 토지를 분할됨으로 인하여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게 된 경우 갑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나 을에게는 보상 의무가 없다. 자, 여러분 그죠?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인데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은 분할 일부 양도 이런 말로 하면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뭐다? 무상이고 승계인은 특정 승계인은 유상이다. 그래서 분할됨으로 인하여 자기들끼리에서는 종전의 토지를 밟고 지나갈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보상 의무가 없다. 맞죠? 예. 그 다음 인지 소유자는 자기 비용으로 담의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않고는 토지 용역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는
이웃 토지자에게 보상하고 남는물 주세요. 여수 급여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경계나 그 근방의 건물을 수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지상권자도 인지 사용 청구권 상인관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3번에는 1번이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다. 자, 4번으로 갑니다. 틀린 것도 찾습니다. 자, 뿌리가 넘어왔다. 마음대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맞다. 근데 가지는 2단계, 뿌리는 1단계. 뿌리가 넘어왔다. 무조건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지가 넘어왔을 때는 1차 제거 청구, 제거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2차 임의 제거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가지는 몇 단계? 2단계, 뿌리는 1단계.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1번 맞습니다. 자, 주위 토지 통행권자는, 자, 여러분, 저희, 여러분, 용어 꼭 기억해야 된대 있죠. 자, 요렇게 있는데, 5번지, 6번지인데, 5번지가 6번지 안 지나가면 길로 못 나간다. 5번지를, 자, 용어가 정확하게 정립되어야 되죠. 통행권자라고 합니다. 권자 쓰는 사람. 6번지는 통행지, 무슨 지? 통행지 소유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습니까? 소유자 또는 권리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자, 통행권자는 통로에 필요한 개선한 경우, 개선의 유지 비용을 부담한다. 당연히 이렇게 개선한 경우는, 권자가 부담해야 되죠. 그죠?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 통행지 소유자가, 자, 지 소유자가, 6번지 소유자가 통행에 기하여 방해, 자, 지 6번지 소유자가 그럼 자기 토지라고 여기에다가 막 공작물을 설치해가지고 권자가 통행하는 데 방해가 됐다. 자, 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라 하더라도 지 소유자가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 맞습니까? 예,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기 토지라고 해서 설치했다 하더라도 통행에 방해된다.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니까. 그 다음 4번.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 공유인 경우는 상린자는 나누자. 자, 일반적인 우리 공유는 언제든지 나누자 할 수 있습니다. 금지 특약이 없는 한 언제든지 나누자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경계나 담은 공유지만 다시 경계와 담은 공유지만 나누자 이렇게 할 수 없다. 1, 2, 3, 4 다 맞습니다. 자, 5번 경계선 부분의 건축. 자, 경계선 부분의 건축은 0.5m인데 0.5m 이상 요게 경계고 이상 거리를 두고 축조해야 되는데 자, 근데 30cm, 20cm만 거리를 두고 짓고 있다 했을 때 요 갑을인데 갑이 가면 철거 청구할 수 있고 짓고 있는 경우는 철거 청구할 수 있고 완공되었거나 1년이 지났다 철거 청구 못한다 됐습니까? 왜냐면 경계를 침범한 것도 아니고 단지 법에 위반했기 때문에 철거 청구하려면 짓고 있을 때 철거 청구해야 되고 이미 완공되었거나 1년이 지나버렸다 철거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그래서 이를 위반한 경우는 자 중요합니다. 완성된 후에는 철거 없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럼 아직 완성 안 돼도 1년이 경과되었다 철거 청구 못한다. 막 그런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위 토지 통행권 또 나왔습니다. 권자는 5번자죠. 만약에 이렇게 6번지가 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라고 해서 여기에 막 공작물을 설치해갖고 방해한다. 철거 청구할 수 있다. 됐습니까? 주어, 권자는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분할로 하면 무상. 분할로 하면 주위 토지 토장, 종전의 토지를 밟고 지나가는데 유상, 무상, 무상 하는 경우. 근데 그 분할로 소유자가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다.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무슨 상? 유상. 되겠습니까?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상이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무슨 상으로 변한다? 유상. 그래서 분할해가지고 분할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무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2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3번 갑니다.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다더라도
편리한 것만 가지고는 주의 토지 통인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편리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됐습니까? 기존 통로가 있는데 그게 부적합하여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한 때는 통행권이 인정된다. 그래서 3번, 4번 틀렸습니다. 편리하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는 인정된다. 그 다음에 주위 토지 통행권은 일당 발생하면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어 그 통행권 인정할 필요가 없으면 뭐한다? 소멸한다 하는 거, 막 그런 것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갑니다. 6번으로 가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 상린관계에서는 주위 토지 통행권이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 설명으로 틀린 거 됐죠? 아까 편리하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자, 1번 맞다. 그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거 팔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통로의 폭을 정하는데 현재 이용 상황만을 고려해야지 장래 이용 상황까지 고려해서 통로의 폭을 정하거나 건축법상 도로폭과 관계없이 용도에 따라 정합니다. 다시 합니다. 현재 이용 상황만을 고려해야 되고 장래 이용 상황까지 고려해서 통로의 폭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 건축법상 건축법상 도로폭과 관계없이 용도에 따라 정한다. 그래서 장차 건립될 아파트 건축을 위한 이용 상황까지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하면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 틀리고 자 3번 갑니다.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된 경우 통로 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권자가 부담해야 되죠. 자. 지 소유자가 방해되는 설치한 경우는 권자는 본래 기능을 위하여 지 소유자가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 권자는 철거 청구할 수 있고 지 소유자는 의무를 부담한다. 맞습니다. 그럼 주위 토지 통행권은 상린관계에 있는 권리고 요거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는 거죠. 자, 그다음 7번으로 갑니다. 시효취득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시효취득은 일단은 사용하거나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용하거나 점유. 그래서 여러분 용익물권, 소유권, 용익물권, 질권, 강업무. 다시 뭐 소유권, 용익물권, 질권, 강업무. 광업권, 업권, 무채당권, 분묘기지권 이런 건 취득시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당권은 점유도 안 하고 사용도 안 하기 때문에 저당권은 시효취득할 수 없다는 거. 계속 표현된 지역권, 지상권, 국유재산, 제자 틀렸네, 그죠? 국유재산 중에 뭐 일반재산, 일반재산을 이건 다른 말로 잡종재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행정재산은 취득시효할 수 없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럼 누가 소유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뭐 누가 소유자든 간에 성명불상자의 토지 이것도 취득시효할 수 있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잠깐 쉬었다가 8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